시원하고 탁 트인 조망이 반겨주는 천동산 거리. 이곳에서 비로봉과 연화봉이 갈라집니다. 일씨, 저기 비로봉 보여? 네, 잘 보여. 우리 저기 갔다가 저기 연화봉 대표소에 갈 거. 너무 시원해요. 다 보여가지고. 여기 완전 소백산은 여기 서면 우리 가는 길을 이렇게 쫙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기가 진짜 뉴질랜드 같아. 양만 있으면 돼요. 저기. 양 말고 손은 안 돼. 지상 낙원이네요. 김섬주와 산타스틱, 소백산 비로봉으로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넓은 초원이 이국적인 소백산 비로봉 산행에 앞서 지상 낙원도 식후경. 배고파. 예시는 뭐 써왔어? 저는 다크초코 85%. 좋다. 견과류랑 코코넛 크림까지 코코넛 챙겨왔는데. 승주님은? 내가 맛있겠다. 먹을 준비를? 산행 중 가장 달콤한 시간. 이 맛에 산에 오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거리가 긴 산행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뭔가 좀 힘이 바로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다크 초콜릿 먹으면 바로 힘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그래요. 근데 커피는 밤에 먹으면 잠 못 자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밤에 약간 좀 일해야 될 때 일부러 초콜릿 먹어요. 근데 꼭 다크로 85% 이상? 제 에너지를 위해서 오늘 갖고 왔어요. 주석 주세요. 주석 먹는 거 있어요? 아니요. 코코넛 크림은 처음. 이게 몸에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계속 에너지를 보충해 주거든요. 어, 진짜 맛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좀 배부르게 뭐 먹기는 부담스러울 때 이런 몸에 좋은 그 지방을 먹어요. 어, 너무 맛있다 이거. 뭐 코코넛 크림, 코코넛 오일 아니면 아보카도. 이거 맛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고소한 건가? 응. 너무 맛있다. 우유 대신에 이제 요리할 때 뭐 넣고. 카레 같은 거도 우유랑 조금 먹거든. 비슷한 맛 나는 것 같아. 좀 이제 좀 힘 났으니까 비로봉 가볼까? 가요. 가볍지만 효율적인 행동식으로 기운을 충전한 두 사람. 비로봉으로 향하는 길은 단정한 느낌의 완만한 오르막 코스입니다.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크게 힘들이지 않고 비로봉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들꽃을 따다 한 손에 담고. 우와, 이런 풍경을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저 멀리 비로봉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아래를 지날. 아, 오늘 진짜 기분 너무 좋다. 뷰 여기서만 봐도 좋은데 비로봉 가서 보면 진짜 좋겠다. 예리 씨 쓰러지지 마요. 절대 빨리 가자. 손을 다시 가요. 비로봉으로 향하는 소백산의 주능선엔 높은 산악지대에서만 자란다는 주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백산에 자생하는 주목은 다른 주목과는 달리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때의 소백산은 무분별한 산림자원 훼손으로 크게 상처입고 아파했는데요. 현재는 헌신적인 복구 노력과 복원 사업으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는 중이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백산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김섬주와 산타스틱을 사랑하는 밴드를 만났습니다. 저희 너무 멋있어. MBC 춘폭의 산타스틱 방송. 아, 춘폭에 나온 거 보다 잘했어요. 나 그렇게 안 찍을래, 저. 거 봐, 너 나 덕분에 잘했어. 쟤 여기 될 것 같다고 나한테 절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 둘. 그러니까 여자들이 등산하고 막 이렇게 높은 산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딱 보기에는 안 그렇잖아. 야, 야리야리 해가지고 어디 산 타게 생겼어. 탈레트 힘들어요. 너무 산 잘 멋있고. 여성 팬들의 워너비 섬주 씨. 아, 너무 좋아. 신분이 훨씬 더 이뻐요. 화이팅. 여기저기서 사진 요청이 쇄도하는데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산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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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와서. 와, 이제 정말 비로봉이 코앞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산을 오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1시즌 비로봉이 다 왔어요! 다들. 와, 이제. 드디어 비로봉 도착! 해발 1439m, 소백산 최고의 전망대 비로봉에서니 감동이 밀려옵니다. 비로봉의 시원한 바람과 눈부신 경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산과 산이 이어져 사방이 온통 아름답게 빛나는 환상적인 풍광. 비로봉은 이렇게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다양하고 잘 정비된 등산 코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디 씨 비로봉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상쾌합니다. 아, 뉴질랜드보다 좀 낫다. 조금? 조금? 아주 조금? 훨씬 좋아요. 아름다운 비로봉에 서면 어느 각도에서든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등산 메이트인 성주 씨와 예지 씨. 자연스러운 웃음이 보기 좋아요.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 받으면서 올라오니까 힘든 것도 모르겠고 다들 사람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괜찮았어요. 네. 지금 7번째 오는 거고 사계절을 한 번씩 유일하게 오는 산이고 모든 코스를 다 가본. 왜냐면 바람도 좋고 사계절이 다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보러 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찾아와도 아름다운 소백산을 섬주 씨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만큼 소백산은 다양한 모습과 끝없는 매력을 자랑하는 산입니다. 이제 그림 같은 비로봉을 뒤로 하고 다음 목적지인 연화봉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능선을 따라 걷는 6km에 이르는 긴 여정. 아름다운 철쭉과 함께하는 소백산의 세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